뮤즈님들 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오늘은 What's in my bag이라는 콘텐츠예요. 제가 평소에 어떤 소지품들을 가방에 들고 다니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실제로 들고 다니는 물건들을 모은 거기 때문에 뭐 광고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써보니까 좋았던 것들 소개도 해드리고 제가 여행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평소에 쓰는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좀 소소한 재미로 보실 수 있게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일단 제가 고른 백은 이 에버레인 가방이고요. 사실 그 영국 왕자비 메건 마클의 가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게 됐거든요. 되게 고마운 마음도 있고 또 제가 실제로 굉장히 좋아하는 가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방을 고른 거고 일단 이 가방에서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맥북이에요. 제가 에버레인 가방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미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이 맥북 커버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애플 정 품이고요. 가죽으로 된 커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맥북이 들어있죠. 맥북 프로고요. 13인치 제품이에요. 영상 작업할 때 엄청 많이 쓰고 있고 또 저희 콜리즈 서비스 할 때도 맥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 카드 지갑입니다. 이 카드 지갑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르메르백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카드 지갑으로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때 그걸 보시고 많이 문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헤비츠라는 한국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스티치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죽을 베지터블 가죽으로 사용해요. 좀더 환경 친화적인 가죽인 것 같아서 요거를 고르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카드 지갑으로 보여드렸는데 최근에는 이거를 그냥 명함 지갑으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제 명함도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콜리젯이라고 적혀 있고 퍼스널 스타일링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개인정보니까 잠깐 숨겨놓고 그리고 또 소개를 해드릴 게 이거는 필통이에요. 그냥 까만색 가죽으로 된 필통인데 이것도 산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한 5년 이상 된것 같은데 가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돼도 끄떡 없습니다. 제가 구입한 곳은 오체크 디자인 그래픽스라고 여기에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이거 아마 제가 서점에서 구입을 했나? 교보문고 같은 데서 그냥 보고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필통 안에 보시면 약간 스웨이드 느낌으로 빈티지하게 안에가 처리가 되어 있고요. 저는 미니멀한 스타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무것도 없는 디자인을 골랐어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물건은 제 지갑이에요. 제 지갑은 이렇게 세뚜입니다. 세뚜. 이렇게 브라운 컬러의 가죽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인데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렇게 플립 형태로 되어 있고 카드 넣는 곳, 지폐 넣는 곳, 그리고 동전 넣는 곳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으면서도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이라 구입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최근에 제가 매치스 패션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파우치죠. 파우치는 사실 가방 안에 또 가방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거라 가지고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있는데요. 일단 제가 최근에 앞머리를 잘랐잖아요. 앞머리 자르고 나서 헤어 볼륨을 줄 필요성을 많이 느껴가지고 제가 요거를 하나는 들고 다니고요. 이거는 수분 크림이에요. 더랩 바이 블랑두에서 나온 건데 올리고 히알루론산 카밍 플러스 크림입니다. 이거는 피부 진정해주고 피부 장벽 강화해주는 기능이 있는 크림인데 제가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써보니까 확실히 좋아서 요즘에 애용하고 있는 크림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알콜솜? 알콜솜도 들고 다니면 유용할 때가 많더라고요. 뭔가 소독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이라서 이것도 몇개 정도는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핸드크림도 따로 들고 다녀요. 이거는 라브루켓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비커에서 구입을 했고요. 스웨덴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있는 향 중에 라벤더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향이라 가지고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샤넬 CC크림이에요. 수정 화장할 때 쿠션 많이들 쓰시는데 저는 쿠션은 몇 번 사용하다 보면 좀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튜브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찾다가 이 CC크림이 좀 괜찮아서 구입을 하게 됐고요. 어차피 수정 화장용이니까 너무 두껍게 발릴 필요도 없고 좀 촉촉한 걸 좋아해서 이 CC크림을 골랐어요. 그리고 요즘 여름이니까 또 선크림 필요하잖아요. 이건 샘플인데 제가 본품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면서 같이 따라온 샘플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머리끈도 들고 다니는데요. 제 영상에서는 거의 머리 묶은 모습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머리 풀고 다니다가 그냥 이런 끈으로 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꼬임되어 있는 거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이게 머리에 그 자국이 안 생기더라고요. 묶은 자국이 생기고 나면은 다시 머리 풀었을 때 거기에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머리끈은 자국이 안 남아서 요거는 예비용으로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립글로즈처럼 촉촉한 형태의 립스틱이에요. 이 CC크림을 사러 갔다가 이 립스틱도 같이 추천을 해주셔서 발라봤는데 저한테도 잘 어울리는 컬러고 촉촉해서 평소에 제가 바르는 이 마몽드 제품이 있는데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인텐스 23호 보링 로즈입니다. 요거랑 같이 바르기에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이 제품은 루즈 코코 플래쉬 제품이고 124번 바이브런트 제품이네요. 이렇게 두 가지를 요즘에는 섞어서 바르고 있어요. 이거부터 바른 다음에 좀 이게 매트하게 발리는 편이라서 그 위에다가 글로시한 느낌으로 이 제품을 바릅니다. 그리고 뭐 립밤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저는 립밤보다는 그냥 이런 수분크림을 차라리 조금 짜서 바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립 오일을 들고 다녀요.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샤넬 립스틱 위에다가 또 이것까지 얹으면은 되게 촉촉한 입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들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저는 눈이 많이 건조한 편이라서 인공 눈물도 꼭 들고 다니고요. 네, 아큐브의 렌즈도 한 3개 정도는 늘 들고 다녀요. 아큐브 모이스트 제품인데 모이스트랑 오아시스랑 왔다 갔다 하면서 씁니다. 여기까지가 제 파우치에 들어있던 제품들이고요. 이 파우치는 산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세컨드 모닝이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 레몬이 귀여워서 여기 반해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이거는 가네만넨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것도 제가 한 5년 전에 구입을 한 제품이거든요. 이 안경인데요. 이게 되게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튼튼해요. 중성적인 디자인이지만 이 디테일이 약간 우아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보이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안경 쓴 모습을 여러분들 못 보셨겠지만 평소에 그냥 편하게 다닐 때는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 쓰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갑자기 눈이 굉장히 작아지죠. 제가 지금 렌즈를 이미 끼고 있는 상태라서 눈이 안 보여갖고 더 이렇게 작게 뜨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편하게 다닐 때만 착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안경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또 구입한 제품인데요.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입니다. 이렇게 생긴 제품이에요. 쓰면 이런 모습이고요. 이게 그냥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좀 기본적인 디자인이면서도 제 얼굴형에도 잘 맞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폐 위로 이 렌즈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시원하게 트인 느낌이 나가지고 그런 게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선글라스가 막 그렇게 많이 쓰고 다니는 아이템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진짜 편한 아이템입니다. 여름에 어딜 나갈 때나 이거를 쓰고 나가면은 좀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눈이 엄청나게 편해져요. 저는 특히나 렌즈를 좀 오래 착용한 사람이라서 눈이 많이 건조한 편인데 눈 보호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완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책입니다. 가볍게 꺼내 읽기 좋은 책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요. 이 책 제목은 저 죄송한데요 입니다. 이기준이라는 분의 산문집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내용이 재밌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다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콜리제 TV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 책도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마스크는 꼭 들고 다녀야 되죠. 이거는 웰킵스에서 나온 황사 방역 마스크 KF94 제품인데요. 이거를 굳이 넣은 이유는 저처럼 좀 얼굴 크기가 작은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마스크라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여기 넣어봤어요. 이게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소형이라 가지고 주니어 정도의 사이즈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이 옆에 끈으로 얼굴에 좀 더 맞게 조절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마스크 꼈을 때 얼굴에서 좀 많이 뜬다, 크기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있으면은 이 제품 완전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웰킵스라는 브랜드 몰 자체가 완전 모두 다 품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쉽기는 한데 저는 이거를 작년에 황사 때문에 구입을 많이 해뒀던 게 있어가지고 하나씩 야금야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이런 공책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토끼 같은 무늬가 되게 귀여운 그런 공책이고요. 이렇게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지라서 그림 같은 거 그리고 싶을 때 마음껏 그려도 되고 또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생각났을 때 적어두기에도 좋고 뭐 미팅 갈 때 들고 가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공책이라서 제가 쓰고 있고요. 이거는 소소문구라는 데서 구입을 했어요. 이 소소문구는 제가 홍대 앞을 지나다가 알게 된 문구 브랜드인데 여기도 감성적인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품질도 괜찮은 편이라서 문구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브랜드도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이건 뭐냐 그러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코스의 포장 주머니예요. 코스가 포장을 할 때 이런 천으로 된 파우치를 사용을 하거든요. 저는 원래 액세서리를 샀다가 이 파우치를 받게 됐는데 이거를 그냥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재활용할 방법을 생각을 해보다가 지금은 생리대 파우치로 쓰고 있어요. 생리대는 꼭 뭐 몇 개 정도는 혹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들고 다니는 것 같고요. 나트라케어라는 브랜드고요. 이거 뭐 크기는 다양하게 다 나오고 유기농 생리대예요. 저는 한 두세 개씩은 꼭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에서 이런 파우치를 주니까 확실히 재활용도 할 수 있고 뭔가 환경에도 덜 해가 되는 느낌? 이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가방에 물건을 넣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여행 갈 때는 꼭 하나쯤은 들고 가는 것 같고요. 잠이 좀 안 온다거나 할 때 이 아이워머만 쓰면 사르르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굉장히 좋은 게 향이 없어요. 보통 이런 아이워머 제품들이 대부분 좀 강한 향이 들어있어서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자극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향이 없어서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에어팟입니다. 에어팟인데 이제 사용감이 좀 생겼어요. 때도 타고 이랬지만은 끈 있는 이어폰보다 확실히 훨씬 편해가지고 애용을 하고요. 이 앞에 커버를 씌워서 조금 더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차키. 차키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은 제 손을 잘 안 떠나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인데요. 고장이 안 나면 전 좀 오래 쓰는 편이라서 지금까지도 쓰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뭐 화면이 깨진 적도 없고 저는 뭐 카메라도 다 멀쩡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고 있고 이 커버도 그냥 애플 정품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카드 형태, 플립 형태로 된 것도 쓴 적이 있고 좀 귀여운 디자인이 들어간 그런 커버도 쓴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동차로 치면 여기까지가 제가 평소에 쓰는 소지품들 전체예요. 소소한 재미로 보실 수 있게 좀 다양하게 일부러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바리바리 싸서 보여드려봤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물건들 중에 마음에 드셨던 게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혹시 저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아이템 있으면은 또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